데이트라고 갑니다. 예.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아, 예, 지금 저희가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백분선이 또 터졌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리액션 댄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단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로 오실 수만 있다면 저희가 리액션 풍성하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명소 중에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남도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도 경상남도 아닙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별풍선 또 갑니다. 예, 아, 요 리듬은 저희가 좀 타기가 힘들거든요. 예, 예, 자. 자, 빨리 홍보단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함께 따라해 주시면서 네, 남도 홍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예, 아까하고는 정말 리액션이 좀 달라요. 약간 좀 따라하기 쉬운 리액션이었는데, 아, 지금은 이분 부인님만의 예, 예, 아, 인민 댄스입니다. 이게 인민 댄스. 예, 자, 아, 자, 예, 클럽을 안 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리듬 타기도 어려운데. 자, 별풍선, 예, 예, 아, 에너지 좋은 뿌잉뿌잉, 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네네. 시청자 수가 늘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 뿌잉의 모습은 별풍선이 터져서, 예, 분들께 보내는, 예, 감사의 댄스입니다. 감사의 댄스. 예, 지나가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예, 뽑기 이벤트를 통해서 숲을 받아보시고, 네, 자. 아, 저희는 영광이에요. 네. 아, 뿌잉이 왔다네에 350여 분 중에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만, 우리 전라남도에 방문을 하더라도 저희는 행복할 것 같고,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하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포, 완도의 남도를 아 270명 아까 30명에서 30명이 더 올라갔어요. 예, 예, 아, 예. 저희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예, 뿌잉님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예, 지금 시청자 수가 무려 30명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말바라면 지진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멀리서 저분은 뭐하는 분일까 궁금했었는데 저희한테 와서 지금 라이브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230명에서 270명 시청자가 올라갔고요. 2022년 2023년 남도 방문회를 맞아서 인천을 찾아왔는데 뿌잉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자, 아, 풍선이 터져서 저희가 또 예, 함께 홍보단과 함께 예, 댄스를 하고 싶은데 예, 아 이번에 구찌부잉. 예, 구찌보이, 구찌보이 갑니다. 구찌보이, 구찌보이. 네, 이제 원, 투, 쓰리, 포. 예, 갑니다. 네, 여기 구찌보이 갑니다. 원, 자, 자, 아 이분님, 예, 자, 오케이, 자, 자, 아, 요거는 저희가, 예, 자, 그냥 리듬만 같이 따는 걸로. 예, 구찌보이가 저희가 힘들어요 지금. 예, 아, 리액션 좋아요. 예, 자, 예, 예, 그렇죠. 별풍선 마구마구 쏴주세요. 예,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전라남도만 홍보만 할 수 있다면 270여분의 시청자분들이 예, 그 중에서 한 분만 남도를 방문해도 저에게는 큰 영광이에요. 자, 아, 정말 아, 저희가 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아, 이분 지금 이거 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운인데 이것도 입히라면 안 돼. 자, 예, 자, 부인이 저희 아까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자. 야, 이거 나한테 시키지 마. 아, 이거 왜 나한테 시켜, 이거. 아, 본인이 진짜 얘기를 해야지. 예, 자, 아. 자, 아, 예, 예, 예. 아, 야, 이거. 아, 저기, 죄송. 아, 제가 5초 빠르게 입어주세요. 예, 예, 부인이. 예, 제가 5초 빠르게 입어주세요. 예, 예, 심의위원회에 예, 걸릴 수 있으니까. 예, 예, 딱지 붙지 않게 빨리 입어주시고. 예. 야, 아, 티 이쁘네. 예. 이쁩니다. 예, 이쁩니다. 예. 자, 아까 저희가 이거 선물로 하나 드렸어요. 예.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좀 드리라고. 뒤에도 이쁘네요. 뒤에 색깔, 뒤에. 예, 등. 예, 뒤쪽에 우리 뿌잉님 뒤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예, 뒤에. 예, 뒤에도 이쁩니다. 예, 예. 그냥. 야, 시청 때 450분 드립니다. 아, 450분 드립니다. 야.
아, 지금 우리 전라남도 방문에 우리 홍보단과 함께 온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아, 지금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이곳, 인천광역시, 예, 구월동에 저희가 9월 로데오 광장에 와 있는데,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야속하게도 많이 계시진 않지만, 지금 뿌잉이 왔다네 안에 계시는 분들은 45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220명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저희가 2배 이상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회자가